녹화 순식간에 이어졌습니다. 부처. 깨달은 자라는 의미라. 자신의 직관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만물의 이치를 깨닫고 그 깨달음의 길을 가르쳤다. 불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사성제 8정도에 정리되어 있다. 이 망할 놈 정말 부자네. 이 끝없는 여행을 계속해 나갈 자신이 없어. 내 인내심에 한계가 오고 있어. 아이, 냉장고. 또 냉장고에서 죽는 거 아니겠지? 음료수나 사자 마시자. 물을 찾았어. 나침반을 찾았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도구이다. 자극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다. 나침반. 이제 앞뒤가 맞는군. 바늘이 작동하지 않아. 아마도 언것 같아. 잠깐, 냉장고 위쪽 벽에 지도가 있어. 아니, 대신 귀여운 퍼즐을 드리겠습니다. 아, 요렇게 돌릴 수 있구나. 크크, 선이 보인다. 1, 2, 3, 4, 5, 1, 2, 3, 4, 5, 1. 이거, 나라랑, 이거 맞추는 건가? 근데 저잘 모르는데요. 이거, 언어랑, 이거 맞추는 것 같은데? 그러면 순서는 어떻게 맞추는 거지? 이게 1, 2, 3, 4, 5, 2 순서로 맞춰야 되잖아. 어떻게 해야 이거를 순서를 맞출 수 있지? 아, 버튼이 있구나. 제가 이거 좀 약합니다. 죄송합니다. 전혀 몰라요. 1번이 어디죠? 요거. 아니, 근데 퍼즐 내에서 웬만하면 힌트를 주지. 이게 어딘지 모르겠네. 사실 다 모르겠어요. 아씨. 네 번째가 인도요. 근데 인도가 어딘지 또 모른. 방구석 밖에는 관심 없다고요. 아, 이게 인도. 와칸다어도 있다고요? 아니, 동그라미 순서로 이렇게 가야죠. 이거, 이, 이렇게. 띵띵띵띵띵. 동그라미 찾은 순서로 이렇게, 아이, 이렇게. 그거를 이제 X표를 띵띵띵띵띵 다섯 번 찍으면 끝나는 퍼즐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읽을 줄도 모르겠고, 지도에서 찍을 줄도 모르겠어. 노가다 하자고요? 마지막 저 그래프 같은 건 뭐야? 세계 지도 켜야겠다. 세계 지도 켜라. 아니, 중국부터 바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왼쪽부터 1, 2, 3, 4, 5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맨 왼쪽 이거부터 해야 되잖아요. 여기가 어디지? 그리스? 아니, 이 순서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세계 사카이 게임이라니. 링크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 문자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 힌트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불친절해, 퍼즐이. 감사합니다. 아, 요렇게 검색해 볼 수가 있군요. 아, 요게 인도 숫자네요. 네 번째 줄에 있는 거. 인도가 어디 쪽에 있죠? 인도 여기지? 이거를 어떻게 하나만 찍지? 이거 다음 것까지 해서 방향을 맞춰야 되나? 이거 맨 밑에 거는 이집트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이거 맨 밑에 거? 1번에서 2번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가야 될것 같은데, 이거 뭐지? 이거 뭐 그냥 낙서해 놓은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이게 저렇게 숫자를 쓰는 나라가 있어? 일단 1번 인도. 그리고 요거 다섯 번째 이거. 아, 남는 거. 그러면은 이거 미국? 동아라비아? 요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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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1, 2, 3이라고 해도 다들 그 지칭하는 게 달라서. 아니, 똑같은 1, 2, 3 숫자를 쓰는데, 누구는 여기서부터 1, 2, 3, 4, 5고, 누구는 여기서부터 1, 2, 3, 4, 5고, 누구는 여기서부터 1, 2, 3, 4, 5고, 이게 달라서 자꾸 헷갈리잖아요.
그냥 이거 뭐냐 흰색 동그라미 순서대로 1, 2, 3, 4, 5 이렇게 흰색 동그라미 순서로 1, 2, 3, 4, 5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헷갈려요. 5번 저거는 중국이잖아요. 동아라비아? 아니, 다르게 말하면 자꾸 헷갈리니까 이거 흰색 동그라미 왼쪽부터 1, 2, 3, 4, 5 이렇게 하겠습니다. 싫으면 말고, 아이씨, 싫으면 그냥 채팅 치지 마요. 헷갈려요. 너무 헷갈려. 다 다르게 얘기하니까 헷갈리거든요. 흰색 동그라미 왼쪽부터 1, 2, 3, 4, 5. 다르게 말하지 마요. 헷갈리니까. 너무 헷갈리잖아. 자꾸 사람마다 다 다르게 얘기하니까. 5가 중국. 5가 중국. 5가 중국. 그러면 4 아까 봤었던 것 같은데. 일단 3은 인도죠. 아니라 이거 아니다. 1이 인도다. 1이 인도. 1이 인도. 5가 중국. 2가 너무 그거지 같아. 이 뭐야 이게? 모르겠어요. 넘어가고 그리스? 그리스요? 4가 이집트? 이집트 숫자 막 이런 식으로 검색하니까 고대 이집트 이런 거 나와. 이집트 숫자가 맞네요. 4번이 이집트. 그러면은 2번이 그리스라고요? 그리스 숫자? 그러네요. 그리스기는 한데. 똑같이 생겼는데? 그러면 3번이 그리스라고 해야 되나? 로마? 그러면은 이제 맵을 옆에 세계 지도를 좀 띄워놓고 이거 조그맣게 띄울 수 없나? 중괄호 두뇌풀 가동. 아이고 케밥님 후원 감사합니다. 진짜 두뇌풀 가동 중이에요. 자 그러면은 인도. 인도가 여기죠, 여기. 인도에서 어디로 연결해야 되지? 이렇게? 근데 한선이라고요? 일단 찍어볼까? 다음 어디로 가야 되지? 그림 푸는 것도 너무 어려워.
뭐야, 이것도 돌릴 수 있어? 이거는 왜 돌릴 수 있지? 그냥 폼인가? 제발 이건 상관없길 바랍니다. 저거 그냥 넣어놓은 거 아니야? 자, 초기화. 인도. 인도에서 이제 저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인데 이쪽이 이집트죠. 그러면 이쪽이지. 찍어. 그 다음에 이쪽인가? 찍어. 그 다음에 찍어. 찍어. 아, 틀렸어. 이렇게? 그 다음은 여기서 어느 방향이지? 그냥 퍼즐이라는 표시예요. 이거는 클릭해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맞춰야 되나? 어쨌든 저거 그리스 어느 방향이죠? 그러면 일단 다시 해볼까?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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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라 불편하네. 아우. 딱. 지도에 힌트가 써져 있다고요? 아니, 저거를 에이, 맞춰서 뭐해? 이거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초콜릿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쨌든 아니 저거 아이 어쨌든 여기서 여기 그리고 여기서 세계지리 몰라봤던 거. 뭐 세계여행 시켜줄 것도 아니면서 세계지리 왜 공부하래? 여기가 그리스잖아. 아, 다시 해. 아, 이렇게 선이 나오잖아요. 하, 이 퍼즐 진짜 싫어. 그리스랑 이집트. 저기 위에가 그리스고 밑에가 이집트잖아요. 위에가 그리스, 밑에가 이집트.
아, 흰선이 나오니까. 근데 저거 중간에 하나 겹치는 거는 상관이 없나? 아, 예, 맞춰주겠습니다. 이거 누르면 불 들어오니까 이렇게 다섯. 아. 알겠습니다. 아이, 그보다, 아니, 왜 자꾸 N만 집중해요? 저는 지금 일단 방향부터 좀. 방향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N만 얘기하니까. 진행이 안 되잖아. 아니, 이 방향만 찾으면은, 그 다음에 방향만 알면은, N 해서 하면 끝나잖아요. 아, 신경 쓰여 볼것 같아. 이 퍼즐 너무 싫어. 자. 엔만 잘 맞춰주면 될것 같은데요. 핵지강님 어서세요. 네, 인도에서 2번으로 가고 2번에서 3번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엔 위로 맞춰주면서 저거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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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주면 끝일 것 같거든요. 그거는 바로 알겠는데. 2번 어디야? 길 어디야? 아니, 나이 퍼즐 너무 싫어. 너무 답답해. 아, 이렇게 하나. 그 다음 저기서 저기가 이제 그리스로 가야 되죠. 그리스 요거지. 그리스에서 이집트. 아, 꺼져봐, 너. 그리스에서 이집트. 요거. 끝. 됐다. 괜찮아. 어떡하지? 물을 마실까? 나침반을 쫓아가? 아님 명상이라도 할까? 물 마셔, 물. 뽀글뽀글. 마시면 목매여서 죽을. 나 아직 살아있어. 적어도 독이 퍼지는데 시간이 더 필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야. 아마도 내게 화가 났겠지.
자네 충고 중에 50%만 따르기로 했어. 그 뒤에 못 읽었어. 퍼즐 나온 뒤에 나 앉아놔줘.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어. 물 마셔도 별탈 없으니 내 운을 믿고 나침반을 따라가겠어. 두 개의 네모난 문이 있었어. 어둠 뿐이었어. 둘 중 하나에는 들어가 봐야 될것 같은데. 어느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될지 알려주지 않겠어? 이게 왜 이렇게 나오지? 제가 동전 던지게 한 거 아니었어? 내 운명의 대리인이 된 기분이 어때? 인생이란 게 참 지루해. 왜 바꿔볼 생각을 안 했을까? 더 흥미진진할 수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죽을 것 같지? 어? 트루먼 쇼. 둘 다 똑같은 길인가? 거울. 또 이상한 방에 도착했어. 궁전보다 방이 더 많은 것 같아. 조만간 여왕 폐하 그 발언. 챕터 12에서 냉장고 질문을 선택했다면 당신의 행동 패턴이 이상이 있을까 걱정이 돼요. 아 왜? 아, 왜 그럴 수도 있지. 야, 원래 한 번만 숨길 거라는 걸 알고 두 번 선택한 거 아뇨? 아니, 왜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